아, 미움이라는 게 크게 다르지 않은 거구나. 이게 사랑하니까 미워하고, 미워하는 거 보니까 사랑하고 있는 거 맞네. 아예 모르는 사이면 미워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아요. 가족은 왜 가족인 줄 아세요? 가족은? 가족하고 장난감하고의 공통 분모가 있어요. 가족. 장난감. 가족도 있잖아요. 애초부터 가족이, 혈연으로 가족이 된 사람이 있고, 입양으로 가족이 된 사람이 있어요. 혈연으로 가족이 됐든, 입양으로 가족이 됐든, 이 가족이 되는 순간부터는 마음에 든다고 같이 살고, 마음에 안 든다고 가족에서 끊어지고, 이게 가능한 건가요? 불가능해요. 부모, 가족 중에도 부모, 형제의 가족 관계가 있고요. 법으로 사랑이라는 관계를 통해 가지고 전혀 남남, 전혀 다른 아더와 디아더가 서로 만나서 가족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부부 관계일 수 있고 입양 자녀일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가족은 해쳐 모여가 된다고요. 이걸 보여주는 데가 어디예요? 광야예요. 자, 광야 전에는 우리가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지역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이집트 여기 보이세요? 예, 이집트가 있어요. 안 보이면 좀 내려줄까? 이집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집트에서 광야로 나왔단 말이에요. 광야로 나올 때이 이집트에서 살던 사람들이 부모 형제들만 살았을까요? 아더 디아더 남남 후주 뭐 any person 뭐 수도 없이 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수도 없이 모르는 사람들끼리 뒤섞여서 살았어요. 꼭 부모 형제가 누구를 대표하죠? 이집트에서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잖아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 이집트 이전에 광야로 나오기 이전에는 12지파 개념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리고 12 아들들 중심으로 해서 가족 구성원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적도 없었어요. 광야로 나오기 직전까지는 열둘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광야로 나오기 전까지는. 광야에 나와서 비로소 만들어진 개념이 열둘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이거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해가 없어. 이걸 못 읽어내면은 성경 읽을 때마다 늘상 헷갈려요. 선민, 선민할 때 유대인, 우리는 진짜 한국 사람들이 이상해가지고 한국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상해요. 왜 이렇게 유대인들을 부러워하세요? 아니, 왜 이렇게 유대인들을 부러워하시냐고. 뭐 유대의 깃발을 들고 나와. 자기가 한국인인데 왜 이스라엘 깃발을 왜 들고 나와? 다윗의 별들을 왜 들고 나오냐고. 그럼 그 마음속에 선민이 되고 싶은 강력한 어떤 욕망이 들어있는 거죠. 선민이 되면 뭐가 좋을까요? 선민이라는 개념이 그러면 언제 생겨난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생겨났을까요? 광야에서 생겨났을까요? 선민의 기본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아니면 열두지파예요? 아, 열두지파죠. 열두지파를 가장 잘 써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단들이 열두지파, 요한지파, 무슨 열두지파를 또 신약의 개념으로 해서 뭐 베드로지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써먹잖아요. 아시죠? 어디지? 예, 새누리. 신천지를 한국말로 하면 새누리예요. 맞죠? 예. 거기서 써먹잖아요, 열두지파. 그래서 국회에도 열두지파가 있어요. 국회 기독교인들을 열두지파로 탁 모셔놨어요, 열두지파로. 그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바로 나와요.
국회의원 12지파 하면 바로 떠요. 왜 그럴까요? 12지파가 바로 선민 사상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까지 이게 이어져요. 12지파가. 그러니까 계시록의 기본적인 골격은 언제 만들어져요? 광야에서 다 만들어져요. 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 핵심이 부모 형제와 어떻게 타인이 가족으로 만들어져 가는지 이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집트에서 광야로 나오는 출애굽 여정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누구누구가 섞여 나왔어요. 부모 형제도 나왔지만 타인들도 섞여 나왔어요. 타 이방 민족도. 그 중에 대표적인 이방 민족. 예, 갈렙이 있죠. 갈렙은 그니스족이에요. 가나안 열 부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광야에 나와서 결혼을 했는데 누구랑 결혼을 했어요? 구스 여인. 구스는 어디 지역 사람이에요? 예, 에티오피아 새카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형제만 나온 게 아니라 누구까지 나왔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아들, 아들스, 디아들 다 나왔어요. 애니퍼슨 무슨 몽땅 다 그냥 모르는 사람들 다 쏟아져 나온 게 광야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어떻게 40년 동안을 가족으로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게 가족 이름이 뭐예요? 광야에서 만들어진 가족의 이름.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광야에서 만들어지는 이 가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바로 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민은 어디서 만들어져요? 선민 개념은? 광야에서 만들어져요. 부모, 형제, 혈연, 지연으로도 만들어지지만 그러나 전혀 모르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이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히브리들이 히브리에서 뭐로 만들어져? 이스라엘로 만들어지는 게 광야고 이 광야에서 히브리에서 이스라엘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자세히 기록한 성경이 민수기예요. 민수기를 영어로 쓰면 어떻게 돼? 넘버스가 되죠? 넘버스. 예, 민수기를 영어로 쓰면 영어 성경 제목이 넘버예요. 이렇게 B-E-R 거기 S가 붙어요. 넘버스가 돼요. 넘버스가 뭐죠? 예, 숫자를 센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숫자를 왜 세요? 인구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인구조사를 왜 해요? 민수기의 핵심이 12지파라는 것을, 민수기의 핵심이 12를 만드는 거예요. 민수기의 핵심은, 우리 지금 공부를, 구약을 우리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구약을 너무 몰라요. 구약을 잘 몰라. 신약도 모르는데 하긴 뭐 구약을 어떻게 알아. 신약을 알긴 알아. 신약을 그냥 무슨 약 수준으로만 알지. 새로운 약. 구약은 오래된 약. 그 정도. 그저 그냥 그 약이나 줘. 약이나 줘. 약이나 먹고 약에 취해서 살게. 그러니까 그 약을 그때 기독교인들이 먹는 약. 약이나 줘. 약 먹고 약 취해서 살게. 라고 말할 때 그때의 약은 뭐가 돼요? 그때의 약은 뽕이 되는 거죠. 왜 뽕이 돼요? 이게 줄임말이잖아요. 뽕이 방구뽕이 아니고 히로뽕의 줄임말이잖아요. 마약이 된다는 거예요. 신약구약이 마약이 될 수도 있고 신약구약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살리는 말씀은 언제 살아나요? 신약구약을 통해서 살리는 말씀으로 가려면 반드시 신약구약을 통해서 누구를 배워야 돼요? 아니 예수를 배워야죠. 예수를 배워야 되죠. 그래서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를 배울 때 비로소 예수를 통해서 누구로 건너가요? 아버지를 만나는 거죠. 자,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뭐예요? 아버지죠. 아버지는 가족 구성원의 정점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있어서 형성되는 게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치요? 그러니까 가족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누가 가족이냐 이거 가르쳐주는 게 성경이에요.
이게 가르쳐 주는 게 어디예요? 모세오경이란 말이에요. 누가 우리, 나의 가족이냐?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냐? 누가 우리의 형제이면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읽다 보면 서로 엉뚱한 것만 찾아내죠. 지식만 꺼내나? 지식. 선제론이냐? 무슨 뭐. 아주 별 희한한 지식들이 너무 많아요. 이 이름도 제가 신학 전공하고 종교학까지 다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와, 이거 뭐 희한한 선제론이냐, 선업론이냐, 도케시즘이냐, 아유, 이게 무슨 성선설이냐, 아니, 이거는 저기 다른 데서 나온다. 신학에서 안 나오고. 무지무지하게 헷갈리는 개념들이 엄청 많이 등장해요. 그런데 광야에 나온 사람들이 그거 다 알고 신앙생활 했을까요? 그건 몰라도 신앙생활 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기본의 핵심 개념을 모르니까 계속해서 증명을 하려다 보니까 엉뚱한 이론들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핵심 개념은 뭐냐면 광야. 광야에서 누가 만들어지냐면 가족이 만들어진데 그 가족의 최고의 정점에는 아버지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버지를 배우는 게 광야예요. 모세는 누구를 가르쳐 주려고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모세에게 이 여호와가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경배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와야 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나를 경배한다는 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의 자녀를 내가 자녀가 됐다라고 알아가는 과정이 그게 바로 출애굽 여정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유월절이 있는 거고 장막절이 있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무교절이 있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이 모든 게 들어가 있는 아비벌이 존재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성막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뭐 제사 제도가 있어야 되는 거고 지성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가 존재해야 되는 거죠. 이 가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제가 핵심 파악 잘했죠? 가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약성경도 예수가 요한복음에 오셔서 계속해서 해주는 얘기가 무슨 말씀입니까? 가족되라고. 가족이 되려면 제일 먼저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아야 가족이 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내내 8장에서 아버지 논쟁이 있잖아요. 너희 아비는 마귀야.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왔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왔는데 너희 아비는 마귀고 나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요한복음 8장 논쟁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아버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제가 요한복음 시작할 때는 요한복음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읽어가지고 오세요라고 숙제를 드렸는데 그때 요한복음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읽어가지고 오신 분들 계셨어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셔요. 그래서 아 성경을 읽긴 읽어도 마음으로 읽지 않고 지식으로 읽으면은 지식 따라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읽으란 소리는 안 하는데 최소한 알기는 해야죠. 아버지란 단어가 복음서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럼 복음서 중에서 제일 긴 성경은 마태복음이죠. 28장까지 있으니까. 엄청 길어요. 마태 누가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짧아요. 21장까지 있으니까. 근데 짧은데 상대적으로 짧은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란 단어는 제일 많이 나와요. 파텔 헬라어로 파텔 아버지 이렇게 자꾸 헬라어 쓰고 영어 쓰면 유식해 보이죠? 그런 데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그거 자기 무식을 감추기 위해서 자꾸 유식한 척 하는 거고 진짜 선생은 핵심을 전해주는 거예요. 쓸데없는 주변부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괜히 헷갈려. 진짜 핵심을 전해주는 게 좋은 선생이에요. 광야에선 가족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15장에서도 이 말이 나와요. 자, 15장에서 보면 23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누구를 미워해요? 아버지를 미워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미워하면은 자, 예수를 미워하면 아버지를 미워해요. 그럼 예수는 아버지 아래에 있는 누구로 오셨어요? 아들로 왔죠? 예, 가족 구성원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라는 아들을 미워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미워하니까 아버지를 미워하는 사람은 가족들 다 미워하겠죠? 아니, 우리가 그 로미오와 줄리엣이 왜 그렇게 멋진 소설이 됐는지 아세요? 로미오가 속해 있는 가문과 지방 그 가족과 줄리엣이 속해 있는 그 가족이 원수잖아요. 그런데 가족 구성원 때문에 원수가 됐던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원수가 됐던 거예요? 아버지끼리 원수가 되니까 자식들도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 요한복음의 구조가 이거예요. 이 아들 예수가 있고 여기 요 아버지를 둔 사람들이 요걸 똑같은 제 유대인이에요. 주이시 유대인들이에요. 그럼 이 유대인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예수가 얘기했죠. 마귀. 그리고 예수의 아버지는 하나님. 확실히 다르죠. 그럼 이 아버지와 이 아버지는 지금 사이가 좋으세요? 예, 원수. 지금 예수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믿고 있었냐? 원수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선택한 아버지가 마귀라고 얘기하면은 예수를 죽였죠. 왜냐하면 뭐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죽여요? 감히 마귀라고 해? 우리가 믿고 있는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네가 믿고 있는 게 마귀야 임마 이러고 예수를 죽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 죽여야 돼요? 하나님과 마귀. 아, 진짜 이게 헷갈린다. 누가 하나님이 누가 마귀인지 모르겠는데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서로 좋아하면 사랑이고 서로 싫어하면 미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는 우리는 사랑의 관계지만 니네는 미움의 관계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요? 반박을 하겠죠. 우리가 사랑의 관계고 니네가 미움의 관계잖아. 반박을 하겠죠. 근데 예수가 이것을 다 합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하나야. 그러니까 하나야라고 얘기하면은 이 머리가 좀 이게 굉장히 단순 구조이신 분들은 하나야 그럼 하나님과 내가 하나냐.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야. 너무 단순해. 그 하나가 그런 얘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과 미움도 하나고 이 하나님과 아니 얘네들이 아멘하고 넘어오면 뭐가 돼요? 이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럼 마귀는 한번 마귀는 영원히 마귀인가? 지금 이게 머릿속에 끝까지 박혀 있으니까 이 머리가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랑도 미움이 되고 미움도 사랑이 될 수 있고 하나님도 마귀가 되고 마귀가 하나님 될 수 있다. 이게 지금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 관계 속에서 이것만 똑 따가지고 조선일보처럼 그렇게 보도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하나님도 이쪽 입장에서 마귀가 되고 이쪽 입장에서 마귀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서로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 가족이나 이 가족이 본질적으로 서로 통할 수 있는 공통 분모가 있어요. 뭐로 통해야 돼요? 예, 아버지만 통일시키면 다. 그러니까 머리만 바뀌면 이 가족이나 이 가족이나 같은 가족이 되는 거죠. 이 머리를 바꾸는 작업을 누가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머리가 잘리고 누구 머리가 붙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붙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만 자르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 내내. 아니, 성경에 누가 나한테 물어보더라. 끝까지. 목사님 성경에 맥을 어떻게 껴요? 아니 맥이 어디 있어?
성경에 맥을 어떻게 잡으면 돼요? 아니, 맥을 어떻게 잡아? 맥을 잡는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말에 맥을 잡는다? 예? 맥이라는 게 어느 우리 신체 어느 부위냐고. 목이야, 뭐. 여기 잡고 이렇게 탁 멱살 잡는다고 그러죠. 사람이 아무리 천하장사라고 그래도 목을 딱 잡히면 끝장나요. 아무리 천하장사라고 그래도. 목 잡히는 순간 끝장나요. 힘 못 써요. 그거는 격투기 많이 해본 사람들이. 그래서 언제나 격투기 하면은 공격 지점이 최고 마지막 공격 지점이 목이에요. 요것만 딱 잡히면 끝나요. 성경의 맥은 뭐예요, 그러면? 간단해요. 네 목 자르고 아버지 목 붙여. 그럼 너 가족 되는 거야. 끝나잖아. 그런데 그걸 그냥 무슨 하나 된 뭐 이상한 아들 된, 아, 지 아들 됐어. 그런데 아들 됐는데 사랑과 미움이 하나도 안 돼 있고, 하나님과 마귀가 하나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하나가 안 돼 있는데, 네가 뭐가 하나가 돼 있는데? 맞잖아요. 아무것도 하나가 안 돼 있는데, 기계적인 하나만 돼 있는 거지. 그 가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진짜 가족은 어때요? 진짜 가족은 아무리 기분 나쁘고 싫고 정말로 보기 싫어도 가족이야. 그냥 호적에서 파도 가족이야. 호적에서 파내도 가족이라니까. 그건 법에서 파낸 거고, 그 가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가족이 됐다라는 거는 아무리 끊을래야 끊어도 안 끊어지기 때문에 가족이란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현대에 들어와서 가족이란 이름이 너무나도 많이 희박해졌잖아요. 필요하면 가족, 안 필요하면 남.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우리가 아버지가 없어서 그래요. 아버지가 해체된, 아버 권위를 잃어버리면 그 가족은 유명무실해져요. 아버지가 튼튼하게 서 있으면 가족은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전쟁과 온갖 어려운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가족은 가족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이것을 아멘 한다고 되어지는 일인가요? 아니면 이걸 체험해야 되는 일인가요? 아멘하고 체험하면 되죠. 아멘하고, 아멘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체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 내가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어 있구나. 아버지와 한 가족이 되어 있구나. 자, 24절 보면,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아무도 못한 일. 이제까지 아무도 못한 일. 그러니까 예수 이전에 오셨던 분들이 누가 오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부터 시작해서 다니엘, 다윗, 솔로몬부터 또 시작해서 또 누가 오셨어요? 이사야, 호세아 다 오셨고 오고 가셨고, 또 그렇게 기적과 놀라운 일을 많이 일으켰던 엘리야, 엘리사도 다녀가셨고, 그들도 아무도 못한 일, 그들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했어요.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그들 다 했기 때문에 그들이 죄가 있다는 얘기야. 이 말은 말이 꼬여서 헷갈리는데, 안 하고 그냥 지나갔으면 죄가 없어. 다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 죄가 되는 거야. 왜 죄가 되냐? 왜 죄가 되냐면, 지금은 그들이 누구예요? 여기 요 라인에 서 있는 분들, 요 라인에 서 있는 분들이, 요 분들이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지만 실제 자기네들은 마귀라는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그들. 지금 그들이 나와, 자, 여기에 속해 있는 나와 아들 예수와 내 아버지를
여기서 여기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지금 요한복음은 놀랍도록 가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어디에 기반해서, 구약성경 어디에 기반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죠. 그러니까 제가 작년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10번에 걸쳐서 십계명 시리즈를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 정리해 주려고 한 건데, 마음이 갑자기 어려워져. 왜 요한복음 설교 잘 하시다가 출애굽 설교를 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요? 이러고 교회를 또 확 떠나버려요. 아, 마음이 너무 어려워져.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느 가족에 속해 있는 거예요? 말 안 해도 알겠죠? 그냥 우리는 어느 가족에 속해 있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상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누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니, 아들 중에서도 장자의 역할을 하면서 아버지를 지금 소개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문제는 아버지가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얘네들 아버지는 눈에 보여. 이쪽 아버지는 눈에 보인다니까요. 근데 이쪽 아버지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쪽 아버지는 눈에 안 보이니까 언제나 이쪽의 아버지는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그렇게 소개를 할까요? 안 보이니까 그렇게 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설교하거나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순간은, 지금 이걸 전하는 순간은 제가 역할적으로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그게 아니고 역할로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대변한 장남의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장남은 언제나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요. 지 말 하지 말고 아버지 말 하라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무슨 소리를 짓거려요? 헛소리를 하잖아요. 지소리를 하잖아요. 자기 목소리를 내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회장님들이 성경은 바리새가 더 잘 인용할까요? 예수가 더 잘 인용할까요? 바리새. 그래, 바리새는 말끝마다 성경이지. 예수는 어쩌다 성경 구절 하나씩 나오지. 그쵸? 성경 구절 많이 인용한다고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오해예요. 가짜일수록, 가짜로 안 보이기 위해서 진짜를 더 인용해요. 그렇지만 그 속은 본래 가짜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짜야. 아무리 사랑을 해도 그 속에 미움이, 미움과 사랑으로 나눠져 있는 상태로, 미워하지만 그래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할 거야. 아유, 형제님, 사랑해요. 그거 사랑일까요? 미움일까요? 미움이죠. 하나가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사랑과 미움의 본래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15장은 현상과 본질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현상이 먼저일까요? 본질이 먼저일까요? 본질이 있기 때문에 본질의 현상 형태가 나와서 현상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현상을 붙잡아야 돼요?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교회에서 현상 설교하고 있어요? 본질 설교하고 있어요? 두 말하면 잔소리지. 현상이 축복받는다, 복받는다, 병고친다, 잘 산다, 부흥한다, 성공한다, 이게 다 현상이라고. 아니, 안 뛰려고 그래. 뛰면은 설교 끝나고 막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뛰려고 하는데 이게 성령 충만한 건지 신이 들렸는 건지 나도 모르게 막 뛰고 있어. 아,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몸이 이게 올 여름 들어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합심해가지고 공진당을 사주셨어요. 아침 저녁으로 먹고 있는데, 와, 이거 안 먹었으면 진짜 기진맥진 쓰러질 뻔하. 아침 저녁으로 두 개씩 먹고 있어요. 본래 하나씩 먹으라고 그랬는데, 와,
그나마 지금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성경 공부 어제 처음으로 안 했잖아요. 이제 앞으로 토요일 날 안 할 거예요. 하루 종일 잤어. 그리고 아침에 또 못 일어나. 15분 전에 일어나서 왔어요. 못 일어나겠어. 막 일어났는데 죽을 것 같아. 천근만근이고. 이게 피로라는 거는 현상이지요. 본질은 뭐예요? 어딘가 지금 손상당하거나 어딘가 많이 지금 망가져 있는 중이에요. 그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본질을 치료해야지 현상이 고쳐질 거 아니에요. 현상만 붙잡으려고 계속 뭐만 모셔요? 커피 마시고 무슨 바카스 먹고 무슨 또 뭐 헛개차 먹고 그 현상만 고치는 거예요. 본질을 고쳐야죠. 어떤 사람이 성격이 너무 이상해. 그리고 엄청 모든 걸 다 갖췄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그건 불행한 게 본질이 아니고 현상이란 말이에요. 본질은 그 사람 마음이 어떤 결핍이나 상처와 어떤 채워지지 않는 영역이 있어서 자기는 그렇게 모든 걸 다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 본질은 마음에 있는 거죠. 선풍기 아줌마 아시죠? 예쁘잖아요. 20대 때 그렇게 예뻤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뭐 식용유 넣고 콩기름 넣고 하다가 얼굴이 이따만해졌잖아요. 선풍기처럼. 아니 예뻐지고자 하는 게 본질이에요? 마음의 상처와 결핍이 본질이에요? 얼굴 뜯어고 이 얼굴이 본질이 아니라고. 근데 얼굴을 본질로 착각하고 있는 거야. 얼굴은 현상일 뿐이라고. 본질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고. 마음에서. 현상과 본질 중에 먼저 중요한 건 본질이란 말이에요. 본질을 알면 현상은 자동적으로 고쳐져요. 근데 현상만 고치고 다니고 있어. 목사님, 성경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아무리 읽어도 해석이 안 돼요. 아씨, 당신 마음의 본질을 먼저 잡으라고. 그럼 그 다음에 성경은 현상일 뿐이라고. 읽으면 다 해석돼,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본질이지, 그 관계 형성이 되면은 성경은 이렇게 읽으나, 앞으로 읽으나, 뒤로 읽으나, 중간중간 읽으나, 군데군데 끊어 읽으나, 구절 하나만 읽으나, 단어 하나만 읽어도 그냥 모든 말씀이 예수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그 아버지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고요. 아멘. 근데 본질을 보지 않고 자꾸 현상에만 집착해가지고 이 구절구절 물고 들어오면은 제가 체력 좋고 의욕이 넘칠 때는 밤새서라도 해요.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었고 몇 날 며칠 새서라도 깨우치게 해준다고. 근데 지금은 제가 이 현상 형태가 피곤과 건강, 이름을 모르겠어. 아무리 검사해도 다 정상이야. 간기능 정상, 신장기능 정상. 다 정상이야. 근데 현상 형태는 너무 힘들어요. 아주 그냥, 예. 피로, 스트레스. 예. 아이고. 현상과 본질에 본질을 알면은 현상이 고쳐져요. 또 현미경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미생물이 먼저인가요? 당연히 미생물이 있기 때문에 현미경이 등장하게 된 거죠. 그리고 현미경이 놀라운 건 현미경에서 이건 포도상구군이야. 현미경에서 이거는 무슨 박테리아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머지 박테리아는 없는 걸로 알아. 잘 생각해 보라고요. 근데 이름을 말을 안 했어도 모든 박테리아는 어떻게 돼요? 원래 존재하고 있었고 발견을 못했을 뿐이에요. 맞죠? 아니 모든 박테리아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현미경이 그것을 찾아내지 못한 것뿐이라고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그러면 이름이 있고 난 다음에 인식하는 게 사람들이잖아요.
자기가 병에 걸렸는데 왜 병에 걸렸는지 무슨 박테리아인지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름 모르면 전부 다 의사들이 뭐라고 이름을 붙여줘요? 예, 무슨 박테리아라고 불러줘요? 슈퍼 박테리아라고 불러줘요. 이름 모를 이거 도저히 이거 모를 때는 슈퍼 박테리아. 이거 약으로도 해결 안 돼, 이거 슈퍼 박테리아. 근데 뭐 슈퍼 박테리아가 의사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병원에서 슈퍼 박테리아가 제일 많이 돌아다니는 거 아시죠? 우리 이거 민간 동네는 안 돌아다녀요. 병원에 제일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제일 많이 있다 보니까 의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박테리아와 박테리 환자들의 이 환자 A 환자 박테리아와 B 환자 박테리아와 C 환자 박테리아가 서로 만나가지고 이종교배에서 특별히 슈퍼 박테리아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원래 슈퍼 박테리아가 있는지 있었는지. 그러니까 의사들이 발견할 때만 존재한다라고 믿는 거야. 발견하지 않으면은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족은 있잖아요. 이 가족은 본질일까요? 현상일까요? 아, 다시 이제 질문을 다시 할게요. 일단 이 가족 구성원의 머리에 계시는 아버지는 본질일까요? 현상일까요? 본질이죠. 이분이 본질이세요. 그럼 이쪽 가족 구성원의 아버지는 여기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본질일까요? 현상일까요? 이건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지금 본질을 붙잡는 사람이 힘이 세요? 현상을 붙잡은 사람들이 힘이 세요? 돈을 붙잡은 사람이 힘이 세요? 본질을 붙잡은 사람들이 힘이 세요? 그렇죠. 권력을 붙잡은 사람들이 힘이 세요?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이 힘이 세요? 말이 안 나온다.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이 힘이 세야 되는데 이 세상은 지금 본질을 붙잡은 사람들이 힘이 세요? 현상을 붙잡은 사람들이 힘이 세요? 현상. 현상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전부 다 현상이야. 본질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을 또 잘못 이해한 영지주의자들이나 불교나 뭐 힌두교나 이게 이 세상은 꿈이고 환상이라고 그래. 꿈이요 환상이라고. 아니 종교로 넘어가고 더 깊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꿈 깨라 이거야. 환상을 깨라 이거야. 이 꿈과 환상이 깨지면은 본질은 어디로 가요? 유토피아 저 천국으로 넘어간다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아 종교 붙잡고 철학하고 뭐하고 머리가 좋다는 사람들은 머리 좋은 인간들은 100% 이리로 넘어가요. 100%. 이걸 깨기 위해서 예수가 뭐로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쓰여진 거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거야. 본질이신 이 아버지가 육신으로 오셨어.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뭐로 살아요? 이것들이 주장하는 꿈 현상. 꿈이나 환상이나 이 현상 세계 이 본질이신 육신이 들어와서 어떻게 살아내고 있잖아요. 이게 꿈이요. 환상이 아니고 아버지의 본질을 체험하는 삶의 자리라고. 예수가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요한복음 읽고 세상은 꿈이요 환상이라고 넘어가는 인간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이론으로 가면 반드시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는 이론을 붙잡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잖아요. 결론만 붙잡아요. 정답만 붙잡아요. 제가 수학 서울대 법대 수석 합격한 놈이 제 친구거든요. 얘가 제일 못하는 게 수학이었어요. 근데 야 너 수학이 어떻게 이렇게 수학 만점 받았냐? 너 수학 잘하겠다 그랬더니 수학 못한대. 예, 왜 못하냐 그랬더니 수학의 정석을 그때 있잖아요. 예, 유명한 우리 세대 수학 기본 정석 그 다음에 수학 실력 정석을 다섯 번씩 읽었대. 그리고 읽으면서 다섯 번 읽고 나서 다섯 번 읽었대요.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딱 문제 읽으면 답이 나오는 건 패스. 답이 안 나오고 이런 건 또 다시 읽어. 그렇게 한 열 번쯤 읽었대. 또 그 다음에 동그라미 친 거는 다 넘어가고 X표 친 것만 읽고 그렇게 하니까 열 번쯤 읽으니까 다 동그라미가 되더래. 그러니까 수학을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암기해버린 거야, 암기. 열 번 읽으면 암기 되잖아요, 웬만하면. IQ는 저보다 낮아요. 노력을 엄청 한 거죠.
암기력이 그 엄청난 노력을 한 거예요. 엄청난 노력을 한 그 친구가 수학을 풀으라고 그러면 못 풀어. 다른 문제 응용해서 풀으라고 그러면 못 풀어. 수학은 제가 더 잘해요. 걔는 하나도 안 틀렸지만 나는 절반도 못 맞았거든. 그런데 저는 재밌어가지고 맨날 1 더하기 1은 2를 가지고 이것을 또 이렇게 넘기고 마이너스 1이 되고 했더니 1이 되고 이것을 또 이렇게 가로를 묶어 1 더하기 1을 또 가로 묶었더니 이게 2가 되고 맨날 이러고 놀았어요. 루트 씌웠다가 여기다 루트 씌웠다가 여기다가 이거 넣었다가 1 더하기 1 가지고 3년 내내 놀았어요. 재밌더라고 이게. 답은 못 맞추지. 답을 주면 사람들이 답만 붙잡고 뭐를 놓쳐요? 과정을 다 놓쳐. 과정. 과정을 놓친다니까요. 과정이 뭐예요? 살아가는 거고 살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가족은 살아내라고 주신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버리고 못생겼다고 버리고 돈 없다고 버렸고 나한테 잘못했다고 버리고 그건 살아내는 게 아니라 정답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정답엔 네가 안 맞아. 넌 가족 아니야. 넌 가족 아니야.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어디에 속해 있는 거야? 여기에 속해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아버지. 유대인들은 자기 아버지를 선택해놓고 무엇을 가지고 쟀어요? 너는 내 가족인지 아닌지를 안식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거 가지고 쟀잖아요. 안식일 지키면 너는 내 가족. 안식일 안 지키면 너는 내 가족 아니야! 맞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내 가족인지 아닌지 판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때 율법은 폐기되어야 되는 건가요? 완성되어야 되는 건가요? 근데 원어 성경 하는 사람은 다 폐기 처분하자 그래. 완성시켜야 되는 거지.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게 아니고 율법을 주신 목적은 출애굽에 율법을 왜 주셨어요? 십계명을 왜 주셨어요? 십계명 강의 들으셨죠? 계약 체결하려고. 무슨 계약? 혼인서였으나 양자 입양증명서. 그럼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궁극적으로 가족 되는 거예요. 광야에 나와서 히브리로 나왔더라도 네가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아니더라도 네가 그니스족이건 네가 구스족이건 네가 거기에 속해 있던 그 아모리족 속이고 뭐든 상관없어. 십계명 가지고 계약 체결을 하자고. 무슨 계약? 양자 입양 확인 증명서, 부부 확인 증명서, 결혼 증명서로 계약 체결하자고. 그럼 가족이 됐지? 그 다음에는 가족이 된 이상은 어떻게 돼? 아버지가 우리를 버려요? 안 버려요? 이 아버지는 신실한 아버지를 안 버린다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구원 못 받을까봐 두려워서 떨고 있냐고. 이 아버지를 믿지 않는 인간들아. 아버지가 뭐로 뭐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움을 떨어요? 꼭 14만 4천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고 쓰고. 구원받기 위해서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고. 근데 이미 20만 명인데 14만 4천 다 찾는데요. 신천지 얘기야. 나머지는 6만 명 넘은 인간들은 14만 4천 안에 못 들어갔으니 구원 못 받는가? 다 못 받아. 이쪽 아버지 선택했으니까 이 아버지를 선택해야지. 이해가 되죠 지금? 아버지가 본질이에요. 아버지가 본질이면 이 가족은 뭐가 돼요? 현상 형태가 되는 거예요. 현상 형태가 되는 거예요. 현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본래 존재하는 거라면은 여기는 존재의 표현이 된다고요. 근데 존재의 표현이 어떻게 살아가요? 여기서는 율법을 안식일 하나 지켰으니까 나머지는 안 지켜도 돼가 되잖아요. 맞잖아. 이쪽은 안식일만 지키면 돼.
유대의 율법이 몇 개인 줄 아세요? 600, 뭐, 몇 개가 돼요? 630 몇 개인가? 뭐, 680 몇 개인가? 600여 개가 넘어요, 좌우지금. 거의 700개. 이것을 또 쪼개고 쪼개가지고 탈무드 만들고, 뭐, 별의별 거 다 만들어요. 그러고 났더니 율법이 몇천 개가 되고요. 그 중에서 다 너무 많으니까, 야. 그거 다 못 지킨다. 하나만 잘 지키자. 해서 선택한 게 뭐예요? 안식일. 안식일 하나 선택했어요. 안식일만 잘 지키면은 이쪽 가족이 들어간데 하등에 지장이 없어. 근데 안식일을 안 지키면 이쪽 가정에서는 어떻게 돼요? 폐기 처분해 버려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린다니까요. 폐기 처분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족 개념이 본질적인 가족 개념이 아니라 뭐예요? 이해 타산에 의해서 모여든 이익 집단이야. 이건 가족이 아니라고. 이익 집단이야. 왜 이익 집단이? 아버지가 본질이 아니니까. 여기는 아버지가 본질이니까 이익 집단이 아니라 여기는 진짜 철저하게 죽으나 사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성경에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말씀했잖아. 예수 이름 영접하면 아멘 했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너 내 집에 구원 받는다고 왜 안 믿어 근데? 왜 꼭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그 지랄을 떨어요? 안 믿는 거지. 가족이란 개념을 모르니까. 이제까지 좋은 아버지를 만나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좋은 아버지 밑에서 좋은 자녀가 태어나죠. 안 그런 집안도 있긴 해요. 네. 안 그런 집안도 있긴 해요. 뭐 꼭 뭐든지 다 천편일률화 시킬 수는 없는데. 자, 그러면 좋은 아버지 밑에서 좋은 자녀가 태어나야 되는데 세상은 안 그렇다고. 그런데 이 가족은 어때요? 지금 이 가족은 본질이신 아버지 밑에 있는 이 가족은 현상 형태일지라도 언제나 누구를 반영해요? 거울이, 아버지가 거울이란 말이야. 본질이니까. 그러면 그 거울에 비치는 모습은 전부 누구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죠. 왜 나는 아버지처럼 못 살까? 그래서 난 구원 못 받을 것 같은데 라고 갈등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를 보니까 여기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잘 지켜. 와, 안산홍 중이네. 하나님 교회 거기 예배 얼마나 경건한지 아세요? 남자들은 검은 양복 쫙 입고 가서 앉아있고 여자들은 머리에다 탁 면사포 쓰고 이렇게 이거 쓰고 가야 돼. 그리고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 거기서 그 하나님 교회에서 인정한 비밀번호를, 아니 교인번호를 받은 사람은 비밀번호 띡띡띡띡 누르고 들어가. 안 그러면 문지기가 딱 서가지고 왜 오셨는데요? 저 여기 구경하려고. 안 돼, 기초교육 몇 개월 받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교인 넘버 부여가 되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 가르쳐 드릴게요. 그 철저하게 해요. 그래서 거기서는 그 몇 개월 교육 과정을 거치면은 다 예배 시간에 앉아서 조는 일도 없고 한눈 파는 일도 없어. 왜냐면 구원과 관계되어 있으니까. 전부 구원 장사야. 구원이 다 모가지 걸려있어가지고. 그치요? 거기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그 겉모습은 어때요? 그러니까 안식을 지키자지. 거기도 안식교회에서 갈라져 나와가지고 안식을 지키는 그 뿌리에서 나왔으니까 얼마나 겉보기엔 경건해. 근데 이쪽에는 가족이니까 예수가 어떻게 살았냐고. 예수가 살았던 걸 보자고.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했지만 술 마시고 마지막에도 술 마시고 왜 노는 물이 달라. 이쪽에 노는 물은 거룩한 물이더라고 노는데 이쪽에 예수 노는 물은 세리와 창녀들과 놀아.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이쪽에서 하는 얘기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제 친구를 보라고. 제 친구를 보면 전부 다 이상한 것들 아니냐고. 이게 질이 안 좋다고. 전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질은 아버지의 자녀라고요. 무슨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소개하는 일을 했다고요. 아버지께로 건너가는 방법을 가르쳐줬고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끝까지 얘기를 해줬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럼 나를 믿고 나를 따라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어 라고 말씀까지 했는데도 안 믿어. 왜냐하면 네가 말하는 아버지는 우리가 아무리 봐도 야 그게 마귀 같다 야 이러고 안 믿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안식일 규정에 의하면은 우리가 믿고 있는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 같아.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할수록 여기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요?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해 보이고 여기는 어떻게 보여요? 이상해 보여. 그러니까 이쪽에 속한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더 커요? 이쪽에 속한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더 커요? 예? 네? 이쪽이 더 크죠. 거룩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전부 다 시커먼 양복 쫙 빼입고 군대처럼 착 앉아있고 그것도 남녀 나눠서 앉아요. 그 동네는 여자는 여자들끼리 착 면사포 쓰고 있고 설교도 얼마나 거룩이 넘쳐. 정갈하고 깔끔하고. 우리가 교회 종교 선택할 때 뭐로 선택해요? 본질로 안 보고 현상 형태로 선택한다고요. 누가 더 거룩해 보이고 누가 더 착해 보이고 누가 더 정직해 보이는지 그 현상 형태 가지고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기독교가 대거 어디로 이동해요? 수평 이동하는데 몰몬교로 이동하고 있어요. 몰몬교 아직도 몇백 년 전의 생활 그대로 해요. 검은 양복 입고 거룩하게 예수 없는데도 예수 없는 것들이 더 거룩해. 왜 그런 줄 아세요? 본질이 잘못되니까 현상 형태를 끝까지 가짜를 진짜처럼 보이려고. 가짜일수록 제가 광고할 때 그랬나? 가짜일수록 진짜처럼 보이려고 노력한다고. 진짜는 진짜니까 진짜처럼 자기의 삶을 살아가요. 그게 이쪽 기준에 이렇게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안 바뀐 거예요? 기준이 안 바뀐 거예요. 본질과 현상 기준이 안 바뀌었어요. 자, 실존이 먼저입니까? 본질이 먼저입니까? 예, 아주 똑같은 얘기인데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했어요. 자, 실존이 먼저냐 본질이 먼저냐. 실존은 뭐죠? 실존이라는 말은? 실존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실제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게 실존. 나라는 실존이 먼저예요? 나라는 본질이 먼저예요? 예. 실존이 먼저냐? 본질이 먼저냐? 라고 얘기하면 실존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삶의 여정이에요. 그쵸? 라이프 스토리란 말이에요. 라이프 히스토리.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토리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라이프 히스토리가 될 수 있고. 이게 실존이에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의 모든 삶의 기록은 실존이에요? 근데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예. 아,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죠. 아버지가 본질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와 가족이 되는 순간 우리는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나도 모르게 쑥 하고 어디에 들어갔어요? 본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나라는 삶의 실존은 본질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본질을 우리는 잘못 알고 있다고. 뭐로 알고 있어요? 율법 나부랭이로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다고. 안식일 지키는 수준으로. 안식일이 본질인가요?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본질인가요? 근데 안식일에만 집착하고 있다니까요. 안식일을 만드신 분을 안 본다니까요. 예수가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서 끊임없이 하셨던 말씀이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누구를 위해 있어요?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있어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모든 율법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놨어요? 나를 위해서 만들었죠. 나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인간은 율법을 어떻게 지키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려고 그러죠. 뭐 방향성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죠. 안식일이 나를 위해서 있다라는 것은 안식일에 나는 쉬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할렐루야죠. 나는 너는 편히 쉬어. 내가 일할게. 아버지께서 나이가 우리를 섬기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율법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본질은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본질은 가족을 섬기는 거예요. 가족을 섬기는 게 아버지의 본질이라고요. 요한복음 내내 이거 이야기하고 있고 광야에서 이걸 다 보여줬는데 먹을 것으로 만나 매출하기로 섬기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섬기고 성막으로 섬기고 지성소로 섬기고 뭐 다 섬기시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본질은 가족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잘못된 가족은 가족이 누구를 섬겨요? 아버지는 섬길 수 있죠. 연세가 90쯤 돼가지고 무기력해지면 자식이 섬겨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 놀랍게도 언제나 영원히 청춘이셔. 절대 안 늙어. 힘도 더 세. 이게 문제야. 그리고 아버지를 섬겨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를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존경만 하면 돼. 아니, 아버지가 우리를 섬기는 것에 존경하고 감사드리고 잘 쓰면 돼요. 누리면 돼. 근데 그렇게 안 살잖아. 우리가 섬기려고 하잖아. 이 관계를 지금 바로 잡아주려고 오신 게 예수님이고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본문에 지금 이 시간에 본문 들어가면 2시간 설교해야 되니까 핵심만 읽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아니,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는 말을 응하게 하랍니다. 율법이 뭐예요? 이 성경이죠. 성경이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예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왜 이 말을 하셨을까요? 24절.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누구를 봤어요? 아버지를 봤어요. 그리고 미워하는 거야. 그럼 어떤 관계야 지금? 가족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네가 와서 왜 방해하냐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누가 증거를 해요? 성령께서 증거하는 거죠. 저처럼 성령 충만하는 아멘 안 하시네. 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전부 다 엉뚱하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눈빛이 맛이 가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성령 충만한 것도 알고 있는데 성령 충만이 이렇게 헷갈리고 모르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확하게 본질을 전해주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게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목적이고요. 우린 전부 다 거꾸로 잘못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성령이 오실 때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증언할 때 어떻게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처음부터라는 말이 이게 아르케라고 그랬죠? 제가 15장 할 때 아르케가 예수님 초창기 사역부터 같이 있었을 때 세례 요한 때부터 같이 있었을 때가 처음부터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언제부터예요? 본래 이 가족 구성원이 되는 순간부터 이게 바로 아르케 태초라고요. 이게 이 아르케란 단어가 전부 다 태초로 번역이 돼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아르케란 단어는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이게 아르케란 말이에요. 언제부터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족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가족 구성원이 돼요? 예수.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는 정말로 소중한 분이지. 예수 아니면 이거 못 들어가요. 예수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는 비로소 아버지의 섬김을 받는 연약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연약한 가족이 누가 센 가족이에요? 아니 이제 5살 먹은 놈이 아버지
제가요 아버지 보호해드리고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게요. 아버지가 곧 받아주죠. 야, 고맙다. 아이고 우리 자식 기특하다. 아이고 우리 자식. 그런데 이놈이 보호하는 방식을 몰라. 자기 친구들 5살짜리 네가 감히 우리 아버지 욕을 해? 아! 이러고 하면 이게 보호예요? 이게 지금 개망신 주는 거지. 기독교가 이 짓 하고 있잖아요. 이슬람 가서 두드러 패고 불교 가서 그냥 부처상에다 똥 부어버리고 당군상 모가지 치고 이런 걸로 지금 아버지 보호한다고. 아유 진짜 수준이 낮아도 너무 낮아. 본질을 다 놓치고 현상 형태만. 아버지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돼. 이 땅에서는 누구도 예수만큼 그 정도 수준에 도달한 사람 없다고. 예수만큼.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해요? 오늘 본문이 아니야 아무도 모른다고. 아직 내가 어디서 읽었더라? 우리 본문 읽었는데. 예? 아이고 읽다 보니까 저도 헷갈리네. 그냥 예수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고 24절인가요? 예? 읽었는데 자 예,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아무도 못한 일 누가 못했어요? 엘리사 엘리야도 못한 일 호세와 다니엘 다 못한 일 다윗 솔로몬 다 못한 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못한 일 예수의 수준만큼 아버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전달한 그런 놀라운 선지자는 지구상에 한 명도 없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예수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제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왜? 보혜사 성령 때문에. 성령 임하시면 더 큰 일을 하네. 더 큰 일을 하는 거는 더 큰 전도하고 더 큰 교회 세우고 더 큰 위대한 자기 이름 알리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에요. 지금 가족, 광야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니스족 속일 수도 있고 구스족 속일 수도 있고 가나안 열부족이거나 애굽에서 흘러나온 이름 모를 어디 족보도 없는 족속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예수를 양고기 먹고 양피 바르고 나왔으니까 예수로 인해서 12지파 안에 들어가는 가족이 된다고. 12지파 이미 12지파 가족 됐다고. 그럼 우리가 아들 됐으니까 아, 기념으로 5살짜리가 아버지를 내가 기쁘게 해줘야지. 우리 동네에서 아버지 욕하는 놈 있으면 나와 내가 다 때려. 그런 짓 하지 말고 아버지의 섬기심을 그냥 온전히 받으면서 고백만 하면 돼요. 주님이 하셨어.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주셨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아니었으면은 제가 어떻게 살아갈지 몰랐을 텐데 그저 아버지의 섬기심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쵸? 그게 가족. 그게 가족이더라고요. 가족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이 한 번 되면 아무리 호적에서 파도 그건 가족이에요. 가족이란 말입니다. 세상법은 이 세상은 나를 미워해도 그리고 너희를 미워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세상법이에요. 아버지의 법은 혼인서약서, 결혼 증명서 사인했고 양자 입양서에 아버지가 사인하신 거 우리 사인 안 해요. 우리는 어리니까. 양부모가 사인해서 데려가요? 고아원하고 체결해버려요? 그 순간부터 우린 가족이에요. 이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는 아버지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끝까지 섬기시는 아버지예요. 그냥 아멘 하고 가는 길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